역시 시작입니다. 오늘 또 이제 한치카메타 이제 출조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 바다 원투 낚시 바투 그 사랑하시는 분들과 동네 대표 삼겹살 집에 왔습니다. 왜 왔냐면요, 이게 안 돌아가네. 이제 이렇게 한치를 잡은 거를 또 먹으러 왔습니다. 열심히 잡았으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한치 카메타를 못 봐서 이렇게 왔고요. 몇 번 나오신 선수들이 있습니다. 요 영상에서 나오신 여기 조업하신 선수도 있고요. 오늘 얼굴이 빨갛습니다. 요 형님은 지난번 같이 골로 갔습니다. 그리고 세 마리 멤버 오늘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한치 이카메타를 다녀와가지고 불판에 이제 한치를 굽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 이제 두 종류 전용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갔다와 급냉을 시킨 한치고요. 뭐 어시장 있는 거하고 클래스가 틀립니다. 우리는 A 클래스이기 때문에. 일단 저쪽 테이블도 지금 네, 삼겹살과 이렇게 이제 합니다. 또 한 마리 강탈해 갔습니다 방금. 이 한치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어종인 것 같습니다. 뭐 낚시 조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주위 분들과 즐겁게 맛있게 드시는 것도 이제 낚시의 한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이제 바투 구매니저님이 이렇게 와 솔선수범해가지고 한치 해체 작업을 하십니다. 이렇게 다리를 떼고 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있고요. 형님, 이거 근데 잘려요. 내장, 내장이거든요. 부위는. 그치? 이거 안 먹어? 무도 되긴 돼요. 그래, 네. 이렇게 이제 급냉이 와, 잘한다. 이렇게 내장이 딱 얼어 있습니다. 저희 집에 이제 두 종류 전용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영하 24도에 급냉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맛있는 한치를 이렇게 여러 이제 마음 맞는 분들과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먹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치가 먹기 좋게 익었습니다. 잠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포도 타임이 있었는데요, 한치가 이렇게 핫한 것 같습니다. 참 입맛도 있고 잡기는 올해 더럽게 힘든데 참 먹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건축조차 본매니저님 맛이 어떻습니까? 지긴다고 합니다. 아이, 크다이마. 와, 이거 먹으면 한치, 한치 잡으면 한치, 빨리. 이렇게 이제 돼지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우면은 뭐, 우리 잡아서 개고생한다고 하죠. 근데 이렇게 또 주위 분들이 잘 먹으면은 또 잡는 입장에서는 참 뿌듯한 낚시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자, 세 마리 은채씨 좀 드셔보이소. 예. 미소나, 미소나. 올해 은채씨는 지금 대박을 못 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잡을 한치로 한번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맛이 어떻습니까?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이제 한치가 사람의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한을 태우는데 맛은 일품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도 이제 한치 카메타 이제 열 번째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요. 먼바다 기상 악화와 이제 장마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먹방으로 왔습니다. 다음 주는 조금 더 획기적인 영상으로 골로 가면은 제가 이제 업로드를 못 하는데 대박이 나면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개인 건강과 식중독이 유행이니까 건강에 유의하셔가지고 즐거운 낚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성기바다 낚시 성기였습니다.